지금 여기가 어딘지 간단하게 오늘 1위 소감. 네, 감사합니다. 여기는 평택 남부 문화예술회관이고요. 네, 지영이 국악창작 공모전에서 대상을 타서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. 즐겁고요, 행복하고요. 내년엔 더 행복하길 바랍니다. 여러분도 행복하세요. 간단히 팀 소개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퓨전국악그룹 오뉴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해금 연주자 장소연입니다. 저는 가야금 연주자이자 작곡자 권아람입니다. 음원에 대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음원은 꽃사시오라는 곡인데요. 꽃타령을 저희가 모티브로 한 곡입니다. 꽃타령을 조금 현대식으로 저희가 재해석을 해서 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 여자가 사랑의 꽃을 선물 받고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스토리를 담아내었는데요. 굉장히 상큼하고 귀여운 그런 곡입니다. 곡대로 사랑 이뤄주셨나요? 나는 어릴 때 꿈이 지금의 모습이었다. 하나, 둘, 셋. X. 오, 그래? 어. 뭐야? 20대 후반, 30대 초에는 엄청난 부자나 엄청난 커리어 우먼이 돼있을 줄 알았어요. 근데 생각보다 너무 바쁘고 치열하게 살고 너무 열심히 사니까 아, 이거보단 내가 조금 더 여유로웠었던 것 같다, 내 꿈에는. 그런 생각으로 X를 했습니다. 저는 어차피 한 번 산 인생 즐겁자였는데 지금도 즐거워서 오. 뭐 즐거운 건 나도 즐거운데. 나는 내 전공 하나만 할 줄 안다. 둘 다 X. 저는 전공은 해금이지만 기획서도 열심히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 팀을 운영을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고요. 다 이것저것 노래도 가끔 하고 다 이것저것 뭐 건반도 가끔 치고 아예 해금만 열심히 하고 그것보다는 여러 장르를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. 가야금 연주를 하고요. 부전공으로 작곡을 하고요. 가끔 저희 온유월에 필요한 잡다구리한 일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. 영상 편집 등등등등 노래가 필요한 노래도 하고요. 가끔 네. 나는 우리 팀원인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. 저 오예요. 저도 오예요. 언니 좀 늦었다. 아니야. 저 너무 오예요. 왜냐면 저는 항상 막 고맙다고 얘기하거든요. 넘어갈까요?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. 오, 저 오예요. 늦었다. 아, 야 질문이 끝나지 너무 오는데. 우리 팀은 비주얼 팀이다. 하나, 둘, 둘, 셋. 오! 오! 어때? 전통예술원 교수대 국립국악단 상임연주자. 하나, 둘, 셋. 상임연주자. 상임연주자니까 저 교수할게. 앞에서 선택한 거네. 오뉴얼 팀 10만 유튜버. 오뉴얼 10만 유튜버야. 아니 근데 100만 유튜버라고 안 하고 10만 유튜버. 진짜 너무했다. 쪼잔하게. 이번 교육 전에 받아본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국가 사업이 있었는지. 있었죠.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도 있었고 공진단 거는 한 두 개? 세 개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같이. 어떤 사업이 제일 좋으세요? 당연히 이피디님과 함께 하는. 네. 저희가 진짜 계속 얘기해요. 이 사업이 제일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. 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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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예요. 짱짱. 전통회유.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 동기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전통예술가로서 부족한 소양들이 있는 거를 약간 전문가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시면 조금 더 나은 발전 방향과 조금 더 좋은 퀄리티로 여러분들께 저희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신청을 하게 됐고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고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경험 가치를 많이 올리고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. 어떤 부분을 배우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셨나요? 틸송 뮤직 스튜디오에 가보면은 그 책이 막 여러 개 나열이 돼 있거든요. 그 중에 맨 앞에 빨간 책이 유튜브 떡상의 비밀인가? 맞아 맞아. 그런데 저희는 유튜브가 떡상 됐으면 좋겠어요. 이제 끝으로 팬분들 혹은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2017년부터 또 끊임없이 꾸준히 열심히 둘이서 어떻게든 해보고 있는데요. 저희가 다른 것들도 다 같이 하면서 정말 둘이서 열심히 열심히 해보고 있으니까요. 저희는 관심을 많이 좋아합니다. 많은 관심과 사랑도 엄청 좋아하니까 사랑도 많이 주셨으면 하고요. 저희 매년 또 이렇게 음원 계속 나오고 작업물 나오는 거 유튜브랑 인스타에도 항상 업로드가 되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